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참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국왕이 되면 맨 먼저 인과이치부터 가르치고 싶어요. 인과이치부터. 그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맑아져야지 언제 뭐 일일이 보태주면서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생 귀족 승왕이하여 귀족으로 태어나서 왕위에 올라서 항상 정교를 의지하여 법률을 굴린다. 바른 가르침, 여기도 바른 가르침, 환경의 바른 가르침이란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바르지 못한 가르침도 사실은 많습니다. 또그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하에 온갖 삿된 법, 옳지 못한 법들이 행해지고요. 몰라서 그렇다면은 또 그건 뭐, 그것도 사실은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알고도 또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정교를 의지해서 법륜을 굴리니 품성이 인자하고 독학이 없음이라 아주 모질고 혹독한 독하고 모질고 독한 그런 것이 없다. 왕이 만약에 모질고 독하고 인자함이 없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죠. 그 우리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뭐 왕이 될 때까지는 그 나름대로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선을 세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이 방원이란 사람이 사정없이 자기 왕위를 지탱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아들을 향해서 그잘 쏘는 화살을 갖다가 바로 쏘았겠어요. 근데 참그 신기하게도 운인가 그잘 쏘는 화살 정말 이성계가 장군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화살에 안 맞았어.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았는데도 안 맞고 기둥에 맞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참 불행한 사태를 그렇게 겪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그 나라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어참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생명을 빼앗았던 그런 그 과보들이라고 봐야겠죠. 품성이 인자해서 독학이 없고 모질거나 독한 일이 없고 시방의 경한계 종하로다. 그러니 시방 세계에서 공경하고 우러러서 다 따르고 교화를 받도다. 지혜가 분별 상명료하고 지혜가 아주 지혜롭게 분별해서 항상 명료하고 환하게 밝고 색상 재능은 계구족이라 모습도 그의 재주도 모습도 재능도 다 구족해. 지혜만 뛰어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뭡니까? 상견 중생들이 살아. 형상을 보고 마음을 내는 중생들이 사는 이상 색상도 뛰어나야 돼. 재능도 다 부족합니다. 보살이 뭐 왕이 되는데, 이모 솔토 미불종하니, 솔토, 이 국토를 솔토라 그러죠. 모든 국토에 임해서 따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최복 마군 신령진이로다. 모든 마군들을 꺾어 항복받아서 다하지 아니하면 다하게 하는다. 다. 모두 다 마군들은 다 항복받고
온 국토 사람들은 다 따르고 견지 정계 무위범하며 청년 계율을 굳게 가져서 어기거나 범함이 없으며 결지 감인하여 부동요하며 아주 결연한 뜻이 견디고 참아서 감인 가끔 나오죠. 견디고 참아서 동요함이 없으며 그럴 때도 있죠. 한번 법을 세웠다든지 한번 소신을 드러냈다면은 거기에 말하자면은 항의하거나 부당하다 하거나 들고 일어나는 그 반론들이 오직하겠어요. 그럴 때 왕은 결지감인해서 부동료 돼야 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영원 견제 분해심하고 길이 분해심.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어떤 그 화를 낸다든지 아주 분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감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살아가는 데는 인화가 제일이니까 명자에 그러죠. 천시 불여 지리여 지리 불여 인화니라. 시절 인연이 아무리 밀어준다 하더라도 지리적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삼국지 읽어보면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나오죠. 천시, 지리, 그리고 인화. 결국은 인화가 안 돼가지고 천하의 맹장 장비도 그 뭡니까? 자기 부하들 제대로 못 다스리고 부하들을 막 그냥 술 먹고 독하게 그냥 매질하고 그 인화하고는 정반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그런 그 맹장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화가 제일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인화가 제일입니다. 천시불여 지리여 지리불여 인화다. 시절 인연이 아무리 잘 타고났다 하더라도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되고 지리적 조건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부려 인환이라고 만과의 아주 그건 철칙입니다. 전개를 보면서 분해심을 견제 제거하고 항상 즐겁게 모든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것을 원할지로다. 영원 길이 원함이로다. 그것이 이제 왕으로서 보살이 구왕이 돼서 말하자면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회향이라 상을 따르는 회향이라 음식 그 다음에 향 꽃탈의 화만 그리고 의복과 그리고 술에 탈 것 상 보료 앉을 자리 그리고 등불 이런 것들을 보살이 시리 급제인 호대 보살이 모두 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건지되 그리고 급소여 무량종이로다. 그 외에도 한량 없는 것들을 한량 없는 것들을 다 생활에 필요한 저 경전에서 산문에서 그런 말 여러 번 있었죠.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사물들을 전부 보시한도다. 위익고로 이익을 위한 까닭에 중생들에게 이익을 위한 까닭에 보시를 행해서 영기 개발 광대심이로다. 그들로 하여금 광대한 마음을 개발하게 하는도다. 전성처와 그 소야를 그 나머지 아주 높고 수승한 곳 그리고 그 외 다른 곳에 이르기까지 이게 청정 생환이로다. 뜻이 다 청정해서 마음은 다 청정해서 환희를 내는도다.
보살 일체에게 주고봐야 보살이 모든 것들을 중생들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이 앞에서 60여 종의 그런 보시 종류가 나왔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공급을 해서 내외 소유를 신령사하고 안과 밖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와서 달라는 사람들, 중생들을 위해서 다 보시하고 필사기심 영 청정하여 반드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영원히 청정하게 해서 불영자미 생 협렬이로다. 잠깐도 협렬함을 좁은 생각이나 용렬한 생각, 못난 생각을 내지 않게 한도다.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누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시하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두, 혹시 안 하며 또 이제 개별적인 것도 다시 한 번 더 열거하고 싶다 이겁니다. 못 참고 앞에서 뭐 머리 보시하고 무슨 눈 보시, 뼈 보시, 피부 보시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혹은 머리와 머리를 보시하고 눈을 보시하며 혹시 어수 혹시 족하며 손도 보시하고 혹은 발도 보시하며 피부와 살과 뼈와 또 속뼈, 골수와 그리고 나머지 온갖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일체 계사야 신문인이로다. 모든 것을 다 보시해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음이로다. 보살이 신거 대왕이 하니 보살이 그 몸이 대왕의 위치에 머무르니 종족은 호기하야 임중종이라. 그 종족은 왕족이니까, 왕족이 됐으니까 호기 아주 귀한 존재가 돼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음이라. 세상에서 뭐 왕족이 제일이죠. 왕족이 제일이죠. 개구 출설시 군생호대 입을 열면 입을 열어 혀를 내매 설법하는 거죠. 설법. 군생들에게 보시하되 그 마음 환희하여 무 우연이로다. 그 마음은 환희해서 근심하거나 그리워함이 없음이로다. 저 혀를 보시한 모든 공덕으로 일체 모든 중생에게 해양해서 널리 이 스승한 인연을 가져해서 빌려서 실득 열애 장광스러다. 모두 모두 다 열애의 장광설 설법 잘하는 혀를 얻기를 원함이로다. 그게 이제 회양을 이제 또 여기서 살짝 넣었죠. 이러한 그 원을 해야 된다. 혹시 처자 거방이 하며 혹은 처자도 보시하고 왕위도 보시해. 혹시 귀신 작 동복하되 혹은 그 몸을 보시해서 동복이 되되 종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청정해서 상환이하고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청정해서 항상 기뻐하고 처음도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늘 환희심에 들떠 있다. 자기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크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저 기쁜 거야.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기뻐져요. 그래서 무슨 그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하게 되는 거죠. 여시 일체 무우회로다. 이와 같은 일체 우회함이 근심하거나 뉘우침이 없음이로다. 수소 낙구함 시호대 즐겨 구하는 바를 따라서 다 보시하여 주되 응시 급제 무필요미라. 때에 맞춰서 저 앞에 나왔었죠. 때에 맞춰서 또는 급시 여기는 응시 응시 때에 맞춰서 베풀어 주어서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어서 일체 소유를 개능산하니 일체 모든 있는 바를 다 능히 보시하니 흩는다는 것도 보시한다는 뜻이죠. 하니
제례 구제 보호 만족이로다. 모든 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전부 만족하게 한다. 한 사람도 불만스럽게 하지 않고 모두 만족하게 한다. 위문 법고 시기신하야 법문을 듣기 위한 까닭에 그 몸을 보시해서 수제 고행 구보리하고 모든 고행을 닦아서 보리를 구하고 이 단락에서 또 설산동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열반경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뭐 천번만 번 들어도 우리가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법이 그만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설산동자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한 구절의 법문을 더 들으려고 그 몸을 나체에게 다 보시했잖아요. 법을 듣기 위한 까닭에 그 몸을 보시해서 그대로 설산동자 이야기를 요 한 구절에다가 딱 담았습니다. 수제 고행 구보리라 모든 고행을 닦아서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는도다. 나는 그 법문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면은 당장에 나처럼 이 몸을 다 공양 올려도 좋다. 이교에서도 심지어 조문 놓으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단 말이야. 그쯤 돼야지. 대단하잖아요. 조문 놓으면 석사가 아니라. 법에 대한 그런 그 가치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아주 참 잘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한마디라도 그렇게 자기가 감동받았고 자기가 눈을 떴고 이 지구만한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뭐 본인이 감동이 안 되면 그 말만 가지고라도 말만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번 법을 보시할 그런 마음을 한번 쓰고 실천에도 옮기고 그래야 됩니다. 설산동자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보시해서 말하자면은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은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신의 상좌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문응 보원자.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이 몸뚱이가 큰 평상이 되고 그 평상이 되는데 얼마나 크게 삼천 대천 세계만한 평상이 돼 가지고 그 위에다 부처님을 다 모시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법을 전해서 중생들을 깨우치지 아니한다면은 필경문응 보원자라 끝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그 이제 전법 개송으로서 아주 최고죠. 그건 그리고 설산동자 이야기 이런 등등. 부의 중생 사일체야 다시 중생을 위해서 일체를 다 버렸어. 구 무상지 불태전이로다. 무상지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해서 태전하지 아니함이로다. 이어 불소문 정법하고 부처님께서 정법을 듣고 바른 법을 듣고 자사 귀신 충 급시오되 그 몸을 스스로 버려서 보시했었죠. 뭐 버렸어라기보다 보시해서 급시에 충당하되 시봉하고 받들고 하는데 충당한다. 몸을 먹으라고 던질 정도인데 평생 시봉하는 거야.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죠. 보이 보구 위욕 보구 제 군생하야 널리 모든 구생들을 구제하고자 해서 발생 무량 환희심이로다. 한량 없는 환희심을 발생하는도다. 비견 세존 대도사가 저 세존 대도사께서 능히 자심으로서 자비한 마음으로서 널리 요익함을 보고 세존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요익함을 보고서
시 용약 생환이야야 이때 뛸 듯이 환희해서 기뻐해서 청수 열애의 심품이로다. 열애의 깊은 법의 맛을 청수한 받아들이는도다. 보살 소유 재성근을 보살이 있는 바 모든 성근들을 시리 회향 재중생하여 모두 다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해서 보호계 구호 무유여하고 널리 구호해서 남음이 없게 하고 영사 해탈 상 안락이로다. 영원히 해탈하게 해탈해서 항상 안락하게 함이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